안녕하세요. 커피소문사 박영미입니다. 커피소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사카에서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본인 이름하고 또 일본식 이름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이경자라고 하고요. 네. 일본 이름은? 네. 마츠다니 게이코라고 합니다. 마츠다니 게이코. 게이코. 하이. 네, 하이. 네, 제가 일본식 이름 할 때 바로 하이가 나오시는 거예요. 마츠다니 게이코. 네. 어떤 뜻이에요? 경자고, 한국말로는요. 게이코가 경자예요. 아. 공경 경자의 아들자. 마츠다니 게이코. 네. 마츠다니는 마츠 솔송자의 계곡곡자를 써요. 한국말로 송곡 경자. 송곡 경. 네. 일본말로는 마츠다니 게이코. 게이코. 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어떻게 불러요? 게이코 그래요? 부부니까. 그냥 마마 그러죠. 마마. 여보. 한국말은 여보 그러죠. 아, 한국말은 여보. 네.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는 마마 그렇게 불러요? 마마. 아, 그렇구나. 너무 마. 아름다우신 우리 마츠다니 게이코 용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마츠다니 게이코 용사님이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이렇게 뵀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와, 마치 그 등대 불빛처럼 이 어둠이 가득한 일본 땅에 기도의 불을 밝히고 복음을 30년 동안 이곳에서 전하시면서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세상이 심상치 않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갖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 코프소 TV를 보게 됐을 텐데 언제쯤일까요? 한 4년 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코로나 바로 전에 전에 네. 코로나 터지기 전에 네. 제가 엔타임을 전했는데 그게 알고리즘을 떴군요. 네, 그렇죠. 불면증이 있어가지고요. 네. 좋은 설교를 찾다가 우연찮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고 네. 너무 좋아서 아하. 듣는데 네. 자버렸어요. 자버렸어. 아, 이 목사님 설교가 나를 재우는구나. 그래가지고 불면증이 번,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박수. 그러니 그러니 하려고. 아, 설교를 들으면서 그쵸. 이제는 불면증이 치료됐구나. 네. 아니 목사님이 불면증도 치료. 악몽 가위 눌린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네, 그래서 매일 밤 하죠. 제가 그래서 전화 이렇게 들고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그 달부터 네. 자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와. 밤 12시만 되면은 자요. 아, 그렇구나. 아니, 지금도 틀어놔요. 아, 틀어놓고. 그리고 또 잠에서 듣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이 잘 오는구나. 아, 잠 들죠. 아. 우리 권사님이 꼭 소녀 같으세요. 방금 모기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우리 목사님 모기가 깨물 것 같아요. 모기가 깨문데. 표현이 너무 예뻐 가지고 제가 막 웃었어요. 모기가 깨문다는 표현 내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럼 아무튼, 뭐라 그래요? 에? 뭐라 그래요? 모기가 문다고 그래요. 아~ 근데 깨문다는 표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예쁜 표현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오래 살면 이 한국 국어를 많이 잊어버려요. 그렇죠. 네. 그 표현력은 듣으면 아는데 이쪽에서 표현할 때는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구나. 권사님은 이제 지금도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가구에 큰 사업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 재정을 막 움직이는 그런 능력들이 좀 젊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무역회사를 했어요? 그렇죠. 무역회사 했죠. 어떻게 그런 걸 해보겠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했어요? 어릴 때부터 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에게요. 하나님, 저를 일본 땅에다가 100층짜리 건물을 주세요. 그래요? 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본의 100층은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100층을 주시질 않고 방을 101짜리를 주셨어요. 아, 그랬구나. 그게 이제 호텔이죠? 아니, 그게 원룸이에요. 아, 그게 원룸, 101짜리 네. 원룸이구나. 원룸이에요. 그래, 돈을 벌어야 그걸 갚잖아요. 무슨 일을 하면 되냐고 또 기도를 해야죠. 네. 기도를 하면은 그런 길이 이렇게 와요. 와. 그런 이제 잡고 안 잡고는 이제 또 기도를 해보고 그리고 아, 이거를 해야지 되겠구나. 그리고 항상
기도를 먼저 해보고. 그렇군요. 하나님의 의중도 또 들어보고. 와, 100층짜리 건물 빌딩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00칸짜리 원룸 빌딩을 주셨답니다. 먼저 박수로 영광 한번 드립시다.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네, 점점 빠져들죠. 궁금한 게 많아집니다. 우리 권사님은 서울에서 네.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고 강원도요. 강원도에 태어났군요. 예, 예, 예. 와, 강원도 태어나가지고 강원도 홍천. 홍천. 강원도 홍천이면 군인들 많이 사는 곳이죠. 그렇죠, 그렇죠. 군부대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 맨날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 둘 하고 이렇게 그렇죠, 지나가다가요. 그렇죠. 제 전하고. 대장이 네. 우리가 지나가면은 네. 제자리 서 그래요. 그러면 한 100명이 딱 서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양우 그럼 네. 다 일로 봐요. 네, 네. 그러면은 대장이 너 예쁘다 그러면 다들 합창으로 너 예쁘다. 그러면 저희들은 아가씨들이니까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이러고 근데 우리 권사님은 아이 때 너무 귀여웠을 것 같고 학생 때 그렇게 좀 예쁘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렇구나. 군대에서 너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군인들한테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는 다시 이제 제자리 돌려가서 앞으로 뛰어 앞으로 가 뛰어가 그러고. 야, 그랬구나. 야, 저도 군대에서 가랬지만 그런 장교를 만났으면 대놓고 아가씨한테 몇 번 했을 텐데. 그 옛날에는 군인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 옛날에는. 그러면은 이제 그 농민들 고구마 밭이죠. 맞아. 그러면 거기 가서는 제자리 서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그 고구마 밭을 이렇게 기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나가면은 끝나서 나가면은 나다 이렇게 해서 나갔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면 나가면 전부 주머니가 뿔룩뿔룩. 뿔룩뿔룩. 고구마를 다 따서 넣어.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대장님들이 미안하잖아요. 농민한테. 그러면 저녁에 옛날에 콩기름이 참 귀했어요. 그러면 군부대에서 콩기름을 이렇게 통으로 해서 그 농민 밭 주인을 찾아서 갖다 줘요. 갖다 주고. 네. 죄송하다고 오늘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갖다 주고. 옛날에는 또 군인 담요가 귀했어요. 그럼 갖다 주고. 강원도는 그랬어요. 그랬구나. 네. 그리고 이제 도시로 유학을 했고 그때 당시에 강원도 강릉에는 조금 그 홍천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진. 거기 대학도 있고. 그렇죠. 뭐. 관동대학. 맞아. 관동대. 관동대가 네.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도 좀 도시니까 좀 더운 대학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학교를 가게 됐군요. 네. 근데 그 아버님이 어떤 분 무슨 일 하셨어요? 아, 소사업을 하셨어요. 어떤 소사업? 장날 소를 농민들이 사고 그래. 남은 소를 다 사서 이렇게 유통시키셨어요. 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시골에서는 소장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비즈니스를 소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은 돈을, 뭉치 돈을 가지고 다녀야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소 한 마리 돈을 막. 지고 다녔어요. 아, 돈을 안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고 다녔다고. 지고 다녔어요. 와.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아빠의 어떤 그런 사업가정 기질을 아마 따님이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층 빌딩을 달라고 그러죠. 저는 100만 영혼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100자가 주로 좋잖아요. 그래요? 저는 100만 영혼을 달라고 100만 명을 깨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업가 되는 분들은 100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100칸짜리 방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일본 땅에 오시게 됐는데 결혼해서 오셨어요? 오셔서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왔습니다. 연애를 해서 와서 여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연애를 해서 무역회사에서. 무역회사 직원으로 계실 때 남편을 어떻게 만났어요? 저희 남편은 엔지니어링에서 전화국 이 기술자래서 한국의 전철 같은 게 이렇게 뚫릴 때에 한국 출장이 많았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일본 기술을 많이 도입했죠. 그렇죠. 전철이라든가 뭐 전화 기술이라든가.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제일 잘 나간 나라였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게 30년 전인가요? 40년 전이고요. 네. 제가 여기 온 지가 40년이 넘었으니까요. 네. 40년 전.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으로 오게 돼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가적인 기질이 또 발휘되게 됐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국제 결혼이다 나니까 양가에서 참 많은 반대가 있었고. 아, 반대하셨어요? 아유, 그럼요. 와. 우리 친정도 왜 하필이면 일본으로 시집을 가느냐고. 어. 또 저희 아버지는 그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아, 그렇군요. 거기다 저희 시어머니도 한국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고요. 어, 모기가 또 와가지고 막 날아다녀. 어, 모기를 좀 잠깐 잡고 하겠습니다. 모기가 깨물면 안 되니까. 네. 네. 반대를 했어도 뭐 둘이 좋아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왔죠. 그래도 결국 시집살이를 뭐... 좀 했습니다. 어? 시집살이를 좀. 그래? 했... 네. 일본에서 부모님들이 까다로워 했어요? 어, 여기 오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그 달나라에서 온 줄 알고요. 샴푸를 하나를 들으면 그 샴푸의 설명을 30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샴푸 쓰는 법. 그렇죠. 달나라에서 온 줄 알고. 저희 시어머니가 27살에 아들을 낳고 혼자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3분의 1이 아들이고 3분의 1이 친구고 3분의 1이 남편이고. 어, 그런 감정을 가졌구나. 그렇죠. 근데 며느리가 뭐 여자로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들어오는 건 반갑지 않죠? 그렇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거기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하구나. 보통 한국에도 내가 그 혼자 돼서 아들을 키우는 그 어머니들이 이제 어떤 그런 감정. 3분의 1은 뭐 아들이고 3분의 1은 뭐 친구고 3분의 1은 뭐 애인 같은 느낌? 방문을 지키죠. 응? 방문을 지켜요, 밖에서. 방문을? 네. 우리가 자면 밖에서 이렇게 앉아 계셔요. 굉장히 힘든 그 저기 신혼생활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도 뭐 옛날에 시집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많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아,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방 앞에 이렇게 앉아 계셔. 그렇죠. 아, 그 영화에 본 느낌, 영화에 그런 얘기 그런 보는 적이 있는데. 그렇군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그 오사카에서 호텔을 크게 5만 평이나 되는 호텔을 운영했다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그런 호텔을 운영할 수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원래 호텔을 운영하고 싶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5만 평 정도 되는 호텔은 자본도 많이 들고. 그렇죠. 또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정말. 그러니까 망했죠. 아, 망했어요? 남편이 엔지니어고 이런 그 어떤 그런 아니고. 것들은 잘하지만 사업의 기술은 좀 그렇죠, 없었구나. 그렇죠. 근데 반면에 우리 게이코 나 이름을 또 잊었어요. 그 일본식 히치지. 이름? 게이코 히츠지. 게이코 히키지? 히츠지. 히츠지는 양이라는 얘기고 집사라는 얘기예요. 어, 게이코 히츠지. 히츠지. 히츠지 양. 히츠지. 아, 게이코 양. 아, 히츠지라고 불러요? 네, 집사. 아, 게이코 히츠지. 히츠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선교사 임명하려고 선교사 조끼를 가져오셨어요. 이제 남은 생에는 이 오사카에 이스라엘을 위한 선교사님으로 제가 이렇게 좀 임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패도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패도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션오리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사랑은 남다르잖아요.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눈물 나죠. 그렇죠. 다 눈물 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죠. 근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반유대주의를 하여튼 그런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왜 싫어해요? 그러니까. 유대민족들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안 멈추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피눈물이 떨어진다 이런 걸 제가 느꼈잖아요. 왜냐하면 아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니까. 근데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찔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눈동자잖아요. 이스라엘은 나의 눈동자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사과하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이런 너무나 잔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사과를 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울어요. 그분들이 울고, 그럼 나도 같이 울고.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사과를 하니까. 이사야 40장에 너희는 내 백성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이 1절에 나간 다음에 2절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에게 마음에 닿도록 이루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가 아니에요. 마음에 닿도록. 그러니까 마음에 닿으려면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돼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런 마음이 내 영혼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이스라엘 이렇게 헌금도 해주셨는데 그때 헌금할 때 내가 전화 온 거 기억이 나요. 네. 호텔, 그 큰 호텔 사업을 이렇게 이제 하셨을 때 그 사업장을 폐업을 안 했고 그대로 뒀는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그 사업장 그걸 사고 싶다. 회사를 사고 싶다. 그래서 그거 운영하지 않는 회사였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팔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헌금하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그 헌금을 이스라엘로 드린 적이 있잖아요. 있죠. 기억이 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그냥 그때 목사님 내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한창, 그걸 한창 하실 때 그때 맞아. 막 저거 하실 때인데 아니 왜 그때 딱 그게 나가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서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로구나. 필요한 돈도 아니었었고 예정된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 그래서 드렸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회사를 폐업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또 하나님의 그런 예정이 있었구나. 또 우리 권사님에게 이스라엘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온라인 기도회를 같이 늘 하잖아요. 그쵸.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코브소TV에 7시간 우리가 특전사 기도회, 작전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늘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더 많은 일본에 계시는 분들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좋은 기도 시간과 설교가 있는 것을 나만 아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그래서 항상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받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못 듣는 거 맞아요, 마찬가지로 맞아요. 일단은 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잠도 고쳤고 또 좋잖아요. 그 기도 그래. 기도 그거 살도 빼셨어요? 살도 고부선 목사 건강하기를 듣고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랍니다. 2kg 빠졌답니다. 박수. 아 정말 연세 드신 분이 2kg 빼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네 힘들어요. 네. 70이 넘으면은 안 빠져요. 그리고 그거를 빼서 이렇게 그 예양적으로도 조금 좀 그렇게 예뻐지고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사질환. 이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혈관 질환들이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 대사가 빠지면서 몸의 대사가 원활해지고 그러면 이제 당뇨나 치매, 중풍, 뭐 뇌경색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나이에 이걸 제가 강의한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과거에 미스 때 입었던 옷도 입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식당으로 가지 않고 제가 야채, 당근,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토마토, 그 다음에 또 뭐 준비했어요? 샐러드. 어우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 우리 권사님께서 제가 여기 오사카 온다고 이렇게 호텔을 준비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근데 호텔을 보는 눈이 계셨던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호텔에서 제공하는 뜰인데 나는 이런 호텔 처음 봤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도시에 이런 호텔 이렇게 넓은 객실에 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장소들을 이 호텔이 생기고요. 네.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여기 오셨다 가시기 때문에 이 호텔은 축복받을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얘기가 아멘, 맞아요. 네, 하나님의 네. 이 사역들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
이 호텔 호텔이, 비즈니스가 그저 잘 되지 예.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 제가 축복 좀 많이 해주고 가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 이제 남편의 호텔이 이제 이렇게 좀 어렵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접었게 됐는데 또 오사카에 또 뭐 PC방, 인터넷방 이런 거 많이 하셨답니다. 다 접었어요. 그런 것들이 몇 개나 운영했어요? FC로다가 7개 했습니다. 7개를 네. 채널로 이렇게 네. 그 체인점 네. 7개를 운영을 네. 했고 직접 운영했어요? 했어요. 와. 그리고 또 뭐 중고차 회사도 가지고 지금도 있고.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지금은 이제 오피스텔 원룸 이거 네, 방들 네, 운영하고 있고 게임기 리스도 하고 게임기 뭐 게임기를 이렇게 각 업체에 넣는 리스가 있어요. 그것도 하고 지금 그것도 하고 있고 네, 과거에는 당구장에 그 다이를 일본에 넣은 걸 사업을 했어요. 일본에다 갖다 팔았죠. 한국 당 네. 한국 다이를 네. 한 달에 한 번씩 20피드 컨테이너가 두 대씩 들어왔으니까요. 몇 개짜리 컨테이너가? 20피드. 20피드 컨테이너가? 네, 20피드면 한 대에, 당구대를 40개를 실어요. 40개? 예, 네, 40대. 당구대를. 우와. 40개짜리 그러니까 두 대가 들어왔으니까 한 달에 80대씩 당구대를 팔았구나. 네, 많이 팔았어요. 와, 그거 대단하다. 그리고 그거 당구대지만 당구 위에 이렇게 공이 굴러가는 천이 특별한 천이잖아요. 라샤. 그걸 일본 전역에 깔았어요? 전역에 깔은 게 아니고 한국에서 만들어서 네. 일본 그 당구 회사들에게 넣었죠. 그래서 그 회사들이 이제 각 일본 전역에 당구대에다 팔겠죠. 지금도 해요. 그때는 돈을 참 많이 벌었네요. 그죠. 그래서 호텔에서 다 까먹어. 그래서 호텔 그 많은 돈을 벌어서 호텔을 했구나. 저희 남편이. 근데 남편이 미워 죽겠어. 미워. 나훈아의 노래가 생각나네. 예. 네. 근데 남편이 지금은 조금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정말 나는 고생 같은 분 처음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아니에요. 아 정말. 그래도 40년 이상 미워도 있는데.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제목 있잖아. 그렇게 남편이 젠틀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젠틀은 안 하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젠틀이 안에 없어요. 젠틀하다는 얘기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렇게 자비롭게 그런 건 일본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 그래? 네. 일본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일들은 많이 하는데 그렇게 부인한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젠틀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쪽에는 그런 젠틀은 잘 없어요. 아 그래. 일본 분들이 조금 경상도 남자 같구나. 아, 경상도 남자. 경상도 남자. 묵자. 오케이. 자자 불 꺼라. 딱 세 마디. 네 왔다. 밥 먹자. 어머나. 자자. 그 외에는 말 안 한대. 아, 그래요? 집에 와서. 묵뚝뚝한 그 사내가 나를 울려요. 네. 일본 사나이도 주로 그런 게 있군요. 많지요, 그런 게. 아무래도. 그래도 신앙생활은 같이 하셨죠? 예. 네. 아니, 그 호텔이 망하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아, 망하고. 그래서 네, 그 호텔이 오히려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주어서 아, 저는 망했다고 보지는 않고 그 호텔과 저희 남편의 구원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아우, 네. 해석이 꿈보다 훨씬 좋아요. 해몽이 꿈보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합력에서를 이루신다. 저희 남편이 그 호텔을 안 망했으면 맞아요. 교회 안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호텔과 구원을 바꿨다. 아주 그게 수지 맞는 건데. 그죠? 네. 호텔 그까지 거 뭐 5만 평 그거. 네. 근데 네. 구원을 받았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구나. 야 우리 권사님 수준 높으신 그 뭐랄까 한마디 한마디가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나 지금 연세가 되셨어도 사업을 여러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쁘겠어요. 아니 한 5년 있다가 접을 거예요. 5년만 있다가 접을 거예요? 제가 후계자가 없어서요. 아 후계자가 없어요? 네, 나이가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접어야죠. 아 그렇구나. 후계자를 내가 좀 보낼까요? 아무튼 뭐 이런 아주 신앙이 좋고 또 진실한 사람 그러면서 엄마처럼
이렇게. 아니 뭐 아니 그리고 뭐 정리해서 은행 줄 거 주고 나머지 거 가지고 살면서 나머지 다음은 하나님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세상에 남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한테 쓰면 돼요. 하나님도 네. 필요하셔요 돈이.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엔타임 시대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라는 걸 느끼고. 목사님한테 근데, 설교 듣고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일본에서도 이런 설교가 참 필요하지. 필요할 때인데. 아, 필요하죠. 이런 설교 필요로 하는 그 분들이 참 많으셔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일본에 그 와서 계시는 그 한국 분들도 맞아요. 네.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듣고 계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표면으로 이렇게 저처럼 나오지는 않지만. 저 기회가 되면 이제 저랑 같이 이스라엘도 한번 가고요. 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이게 기도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는 분에게 제가 선교 조끼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자, 우리 오름 저기까지 선물해 드리겠는데 옷 한번 입어볼까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네. 아, 너무 예쁜데요. 아유. 네. 이거는 이제 월음. 이거 여기다가 이제 사무실이나 여기를 기도실로, 월음 기도실로. 네, 우리 권사님 너무 아름답죠? 네, 이스라엘을 네, 향하여 네, 국기를 흔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월음 예, 기도 선물해 드렸고요. 이제 차를 직접 몰고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코브소 TV 이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를 이제 오사카를 누비면서 우리 권사님 차량 뒤쪽에 코브소 TV 홍보해 달라고 네 그렇게 선물해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딸이 이렇게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을 뵙고 축도까지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일본 땅에 오셔서 일본 땅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일본 땅도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코뿔소 TV와 함께 일본을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 박수! 그로니,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국기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